이건 참치. 하나에 1,000원짜리입니다. 참치. 이거 비싼 거요. 5만원짜리요. 웃기지 마. 네, 잠옷을 입고 있는 걸까? 아, 잠옷 샀어! 아니, 샤워 좀. 난 철들 생각이 없다. 마중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커피 안 사? 얼굴 봐. 아유, 추워가지고. 아니, 나 마중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어우, 씨, 오늘 눈이 와가지고. 내가 다 다져놨어. 아니, 왜 다져놔, 거기를. 야, 나 뭐하니? 하지 마. 야, 이쁜 건, 야, 뭐야, 데상트네. 야, 네 옷을, 아, 진짜. 어디야, 여기지? 시내지, 시내. 집 앞이지. 야, 여기 사람 한복판 이렇게 많은데, 넌 이게 뭐냐, 이게. 한번 마주치고 말 사람들, 나 알 거야? 창피하다, 창피해. 창피해. 여기 여보, 저 투썸이야, 투썸. 투썸인데 어쩌라고? 투썸 앞에, 아니, 이게 그냥, 여기가 그냥 뭐야, 강남역이었으면 좋겠다. 강남역에도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은 엄청 부자지, 그러면. 그러니까. 부자라고 알지. 우리 부부는 웬만하면 서로 마중을 나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지하철역에서 10분도 안 걸리는데 왜 마중을 나갈까 싶지만 이런 게 부부 같다. 퇴근 후 지하철에 내려서 집에 가기 전에 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루 피로도 풀리지만 참 기분이 좋다. 그런데 마중을 와도 왜 맨날 내 잠옷을 입고 있는 걸까? 찍다 보니 이게 영상각이 돼버렸다. 이거 얼마예요? 15,000원. 그래요? 이거 하나 드세요. 10,000원짜리 싸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자꾸 왜 내 옷을 입어? 뭐? 뭐 내 수면 바지 자꾸. 나 수면 바지가 없어. 여기 있잖아, 여기 밑에도 있네, 자기 수면 바지. 옛날에 내가 외출복으로 입던 바지야, 수면 바지 아니야. 이거 수면 바지 아니라고? 나 그거 입고 회사 다녔는데. 오늘은 이 여자의 단점이 아니고 장점 중에 한 가지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다. 이런 소소한 선물에도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는 여자가 며칠이나 될까 싶다. 남들처럼 명품이나 메이커 따지지 않는 82년생 나의 와이프, 를 소개한다. 올겨울 지금 나 지금 아주 뭐 얇은 걸로 떼고 자기만 이거 내 수면 바지 계속 입고 있어가지고. 수면 바지 하나 사줘. 그냥 수면 바지 없어도 그냥 뭐 추워서, 이제는 추워서 못 살아. 이제 올 겨울은 이제 다 갔는데 뭐. 다 안 갔어. 따라라라라. 아, 잠옷 샀어! 아, 이뻐! 아! 좋아한다. 기다려봐, 내가 입고 와볼게. 엄청 좋아하네? 어, 그럼 내가 이거 우아래 있는 거 사고 싶었는데 여보가 못 사게 있었잖아. 아, 기다려봐. 어. 맞아? 어, 아, 이쁘다. 아니, 이거 작으면, 작으면 그거 될 거 아니야? 하긴 뭐 프리사이즈야. 원래 수면 잠옷은 다 똥꼬에 있는 때 잘라야 되겠네. 뭐 택 있어? 택이 아니고 표가 너무 크게 있네. 자, 이제 가자 여보. 어! 어때? 아유, 좋다. 보들보들하니. 어머, 너무 이쁘다. 어머, 너무 따뜻하다. 어때, 이뻐? 어, 이뻐. 그게 마음에 들었어. 이거 비싼 거요. 5만원짜리요. 웃기지 마. 야, 내가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애는 아니야. 내가 이거 볼 때 세트야. 4만원. 15,000원 정도 봅니다. 정확하죠? 아니, 15,000원 어떻게 알았어? 아유. 정확하지? 대단한데?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애가 아니라고. 아, 이거 말이야, 이거 세상 피해서. 물정을 찌들었네. 따란 따란 따란. 그것도 뭐야? 자기가 아까 사오라는 고로케. 어, 내가 좋아하는 고로케. 400원 안 돼. 고로케 3,400원. 고로케 3,400원. 고로케 세 가지야. 하나에 3,000원짜리.
먼지 구분이 안 돼. 영산가오리에서 하나만 먹어봐야지. 이거 비싼 거요. 아, 비싼 건 알지. 알아? 우리 아빠 바보구나. 하나에 1,000원이지, 멍충아. 이건 하나에 1,000원짜리입니다. 참치. 근데 이렇게 얼굴 잘 안 보이네. 역과. 맛있다. 밥 먹고 먹어. 성과금을 두둑히 받으니까 막 잠옷도 사주네. 어? 야, 미쳤어. 편집해줘. 아, 됐다. 걸리는 거 없다 이제. 잠옷 생겼지. 난 겨울 잠옷 생겼. 여보 것도 하나 사지. 떼도록. 난 돈 없어. 이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 여보 돈이지. 아무튼 뭐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예뻐. 어우, 느낌 너무 좋아. 우리 여보 5만원 했나? 4만원? 15,000원 하겠네. 표정이 여보가. 그래? 표정이 누가 봐도 저건 15,000원 표정이었어. 내가 딱 맞췄지. 자기가 내 잠옷을 입길래 내가 한번 사봤어. 응. 수면바지가 없었어. 그때 옷 다 버릴 때 색깔 바래고 그래서 다 버려가지고. 최애 잠옷이 생겼네. 아유. 그리고 여보가 내 얇은 잠옷은 하도 찢지만 찢냐고 여러 개 껴서 단추가 다 고장났잖아.